너도 본연히 알면서도 엄마에게 대단한 걸 해드릴 순 없지만 작은 거라도 해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. 무심코 한코 가니 캔들 아니나 서로를 쏜가. 사실 이 두 사람 그동안 살가운 모녀지간은 아니었습니다. 한때 그녀는 엄마를 원망하며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. 중학교 때부터 배우를 꿈꿨던 용녀씨, 우리 집에 딴따라는 있을 수 없다며 엄마는 그녀의 꿈을 반대했습니다. 내가 하는 일을 그 엄마는 사실은 이렇게 인정하기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. 그 학교 졸업하고 연극을 하고 해도 오신 적이 이제 없으니까. 그런데 그 미안하지. 지가 하고 싶은 거 그대로 하는데 왜 반대나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. 후회했지만은 그때는 어쩔 수 없대. 어쩔 수 없대. 어쩔 수 없다고. 그래서인지 용녀 씨는 어릴 적 엄마와의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. 그런 그녀 나이 예순이 되어서야 엄마의 곁을 독차지하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내가 뭐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사이가 살갑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잖아요.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엄마.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엄마랑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.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다. 그래도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일단은 행복하죠. 이 집 가장인 용녀 씨는 영화며 드라마며 어떤 역이든 가리는 것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. 워낙 나가는 돈이 많아 그녀의 벌이로는 생활비도 빠듯합니다. 선택 여지 없이 잡다하게 다 하니까. 아니 뭐 월세에서 좀 탈출을 하려고 해도 뭐 월세 당장 내려도 그 달달이 좀 기본을 해야 되잖아요. 이렇게 날짜가 계속 연결돼 있으면 일할 게 내가 엄마를 병원에 모실 수밖에는 없어요. 지방 출장에 연이은 촬영 스케줄까지 이번엔 피할 길이 없습니다.